처음 봤잖아. 영화에서는 봤지만 내 앞에서 뚜껑 딱 열리니까 이 사람이 헉 이렇게. 예.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. 성서공단까지는 필요 없고. 예.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거야. 지금 보니까 화법이 제가 A를 물었는데 그 배경까지 다 설명하려고 그래. 근데 물어본 사람은 핵심만 듣고 싶어 하거든. 계속 사설이 나오세요. 고집이 있으시네. 안 들으려 그래. 상대방 말을 지금 그게 드러났어요. 아 제가. 예. 지금 고집 피우시잖아요. 계속. 내가 물어봤는데 A를 물어봤는데 계속 딴 얘기하시면서 그 원인을 자꾸 얘기하시잖아요. 아 그게 아니고. 봐, 저 그게 아니고. 예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.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.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. 다른 것도 있으시겠지만. 자, 거절 처리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. 상대가 뭐 때문에 그런지 정말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가격을 아, 나 싸게 안 팔아. 이 금액을 유지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안 되는지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. 왜 싸게 팔아야 되는지도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려면 다른 부분에 대한 걸 그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상가나 이런 부분이 장점을 자꾸 얘기하게 만들어요. 처음에는 기분 좋게. 들어주란 말이에요. 인정도 해주고.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단점도 있을 거라고. 그 부분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, 그러면.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니까. 그런 부분들도 얘기해. 그러면 살짝 얘기하는 거. 어우,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. 그 부분을 제가 보완을 해서 그러면 가격을 요 가격에 맞게 만들어드렸으면 되는 겁니까? 그러면 된다고 할 거 아니야. 오케이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단점 부분을 제가 한번 커버를 해보고 해결을 해서 그 가격을 맞춰볼게요. 하고 그건 나와야 돼. 근데 두 번째 미팅 때 어때? 아, 제가 알아봤는데 다른 상가랑 비교해봤더니 선생님 상가가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쉽네요. 그래서 고객들하고 만나봤는데 아, 가격 조정이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도 힘드시면 한 번 더 알아볼게요. 오케이. 더 알아봐.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연락하고 만나. 제가 최대한 알아봤는데 이게 이 탐내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저쪽으로 자꾸 간대요. 그쪽이 가격이 요 가격만 맞춰주면 올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? 안 될까요? 알았어요. 그럼 가.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? 거기서 왜 고집을 피우는데 거기다 대고서 내 거 한만 얘기해봐야 그건 네 얘기고 난 싫어 할 거 아니야. 근데 이런 정성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? 드리는 모습만 보여줘도 돼. 안 해도 돼. 말만이라도. 수시로 연락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. 관심 갖고 있다. 뭐 연락이 왔다. 이러면서 이 밀당이거든, 밀당. 잘 들어주세요, 그 사람 말을. 그래서 신뢰를 얻고 그런 다음에 뭐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전 될 거라고 봐요. 될 거라고 봐요. 결국 낮추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돈을 일단 딱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나오면 계약금을 좀 높여서라도 자 계약금이 10%다 그러면 내가 잘 맞춰줄 테니까 계약금 20% 갖고 오세요. 그 현찰로. 아예 그것도 만 원짜리, 예, 그냥 오버한다면 만 원짜리로. 이렇게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떡 까는 거 있잖아. 아, 이게 농담이에요? 그 자리에서 딱 돈 냄새, 스멜 딱 맡겨준 다음에 오늘 계약하시면 계약금 20% 바로 들어갑니다. 사람이 돈이 스멜이 딱 올라오면 눈이 확 뒤집힌다. 아, 이제 옛날에 이렇게 해서 계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. 제가 아는 분이.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일단 많이 주는 어차피 똑같은데 신기하게 계약금을 많이 주는 거야. 그것도 이제 만 원짜리로 그때 이제 만 원짜리였으니까 지금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에 현금으로 그냥 007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냥 딱 따는 거야. 영화처럼 영화 이거 처음 봤잖아. 영화에서는 봤지만 내 앞에서 뚜껑 딱 열리니까 이 사람이 헉 이렇게 보통은 수표로 하잖아요. 멋지게 그냥 007 가방 딱 열었대. 그랬더니 헉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확 깎았다 그러더라고요. 줬잖아. 끝난 거지 뭐. 줬잖아.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. 그래서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. 뭐 10만 원짜리도 1억짜리도 뭔가 일당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뭐 한번 해보세요. 뭐 시험 삼아서라도 그냥 나오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잘 맞춰드리겠습니다. 하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이렇게.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